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동쿠바입니다. 우리 이런 적 있죠. 아무리 내가 영상을 만들건 모션 그래픽을 만들건 디자인을 만들건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 뭔가 만들고 나면, 물론 만들기 전부터 느끼겠지. 내가 만든 거를 2-3주 뒤에 한번 봐보세요. 그때도 이게 괜찮은지. 나쁘지 않아. 역시나 멋져. 나는 생각보다 아마 솔직히 2-3주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아씨 왜 이렇게 구려 보이지? 왜 이렇게 촌스럽지? 라는 생각 든 적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이런 경우는 어떤 디자인이나 혹은 시각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툴, 즉 도구를 먼저 배워서 생기는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자나 뒤집개나 재질이나 이런 것만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어떤 스킬적인 부분, 어떤 요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먼저 공부하지 않는 거죠.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에도 장비 먼저 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기죠. 만약에 내가 디자인이나 드로잉에 대한 기본기가 없이 그냥 당장 배운 툴, 도구만으로 뭐 포트폴리오나 영상을 만든다? 디자인적인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무조건 촌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도 촌스러워 보인다? 말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완전 쓰레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가 기본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이 기본기가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유튜브에 쳐봐도 뭐 컬러, 타이포그래피, 드로잉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런 내용은 조회수가 처참합니다. 아, 물론 제 콘텐츠는 조금 높긴 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서점에 가서도 이런 디자인이나 그래픽에 관한 기본기 담겨있는 책들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지루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깊기도 하고요, 너무나 교양같이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기가 저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제가 이론 위주로 그리고 실습까지 구성을 해서 종코바의 모션 그래픽 개념 독학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코세스라는 클래스는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요, 일단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과 움직임과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드로잉. 아니, 모션 그래픽 하는데 드로잉 왜 배워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중학교 때도 이런 그림 수업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고등학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글자만 넣고 이미지만 넣고 이런 게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오브젝트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워딩에 맞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물에 대한 형태감이나 구도나 제가 가장 중요한 빛과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표현이 되어야 어때요?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완성도 있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 정말 오프라인 클래스에서도 너무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드로잉은요 분명히 필요한 날이 옵니다. 이 드로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결과물이 얼마나 탄탄하고 단단해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을 배워야겠죠. 메인이 되는 오브젝트 같은 것들 혹은 필요한 그림적인 요소를 만들어냈다면 그 주변에 들어갈 타이포그래피, 컬러, 레이아웃 같은 것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모션 그래픽이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이런 한 장의 디자인 대충 하는 거 안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션과 그래픽 두 개의 합성어, 이 단어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전 무조건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야지 영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한 장의 시각적인 매력적인 부분들이 영상 전반에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폰트나 컬러, 레이아웃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당연히 지루하지 않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움직임 차례입니다. 이 움직임도 중요한 게요, 우리는요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얼마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그걸 관찰하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시면은 이제서야 조금 더 매력적인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 이상 뭐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방법. 제가 디자인 참견러나 어떤 오프라인 수강생들의 과제물, 결과물을 봤을 때 항상 저도 모르게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참고한 작품 있어요? 혹시 뭐 벤치마킹 한 거 있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겠어요? 완전 산으로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가지고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상상만으로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 물론 천재인 분은
열애,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 같은 사람들은요, 남이 만든 작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하고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모션 그래픽에 적용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확실히 유익했죠? 자, 이 내용들 제가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션 그래픽 독학 저와 함께 한번 유튜브 코세스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튜브 코세스에서는 과제도 꽤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만들고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고 피드백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많이 성장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저한테 피드백 받으실 때 조금 아프실 수 있는 그럼 우리 코세스 다음 챕터에서 정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코바였습니다.